잘못 누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닌가? 진짜 잘못 눌렀나? 잘못 눌렀죠? 선멸전이네. 패배했어. 아, 진짜. 여기서 패배를. 자기 개발은 잘 돼가고 있어. 최강 버전이 되지 못했어. 내 던전에는 최강인 부하들만 필요한데. 이기고 말 거야. 느낌이 와.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구나. 감자포. 야, 뭐야 이거. 25% 확률로 돌려준다. 문딸겐. 톱니파 합쳐서 7이 돼야 됨. 6눈 1눈 반환 좋은 건가? 별로 안 좋아지는데. 8 피해를 입힌다. 1눈 2개 획득. 추사위 1개를 빙결. 꿀렁꿀렁 꿀렁 꿀렁. CPU 추가 마시멜로. 마하하하하시멜로. 오. 잭팟 효과는 엄청 세졌네. 아이고, 톱니파. 잭팟 효과가 되게 다양해졌구나. 란듐. 수묘 잡아도 되겠지. 영능도 있고. 뭐야 이게. 아이 참. 눈참 도둑놈같이 나네.
스택 오버플로 귀중한 알. 뭐지? 너무 궁금한데. 강력한 물건이 들어있다는데. 아, 너무 궁금한데. 궁금해서 안 해볼 수가 없네. CPU를 감소시킨다. 좋네요. 알. 계속하라. 야, 응? 주사위 7개라고? 개 무섭다. 얼마나 강력하길래. 타이커스 겁나 세네. 아싸 게이드. 아니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 아, 뒤지기 싫으면 막타 쳐야겠네요. 뭐가 들어있는 거지? 똥 같은 거 들어있을 것 같다. 확률 기반 아이템이 두 배가 된다. 띠용. 너무 구린 것 같은데. 야, 두 배 받자 50판 아니야. 일단 들고 있어볼까? 네, 나중에 운빨 아이템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드디어 알 깐다. 죽겠는데? 발화 너무 아파. 어! 1 고작 이딴 걸 나한테 고작 이딴 걸 줘서 날 배신했어. 갑분스.
오버클럭하고 하면 좋아지네. 네이클로버 100%. 호. 딱 괜찮네. 오버클럭이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여러 번이라서. 실망했다. 야야야. 패시브가 아닐걸요. 아이씨. 아, 나 진짜. 개똥개. 제발. 클로버가 이겼네. 떼깔리. 아, 씨. 방심했다. 가갑 인공물이네. 용. 강력한 토끼 정원사. 강토정. 오버클럭. 아니 아까 오버클럭 잡고 홀수만 나오더만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조짐이. 아, 진짜 슈퍼 붙을 만큼 센데. 아,
요새. 알 강화할까? 알 못 잃어. 6피해를 입히고 주사위를 다시 굴린다. 야, 이것도 좋아 보인다. 왜 이렇게 조합이지? 알코인. 오징어 거의 없습니다. 알 이번에 강화해서 가자. 이번에도 똥카드 주는 거 아니야? 미믹. 잘하는데 피곤해졌지? 낮잠을 자보는 건 어때? 매우 강력한 물건이 들어있다. 얼마나 매우 강력하길래 또 구라친다. 또 아, 한 속아준다. 아니 이걸? 주사위 두 개 실명. 2 1 6. 아이 좀, 알 좀 까자. 잡음 레벨업이지. 내 체력 몇이었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가 안 떠, 5가. 향수일까? 사과 두 개 남아있으니까 이번에 알 좀 깝시다. 아, 잘 깐다. 세 번 깠다. 하필 불타령.
어서오세요. 저거 바로 불타지 않나? 재사용 가능한 아이템은? 아이 미친. 이놈면 바로 불타서 다음 거 못 쓸걸요. 아 미친. 두 장 노노. 아이 다 주작 던전. 2 넣고 바로 불태울걸. 2배 올리고 1을 뺀다. 다음 굴리기가 목표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띠용. 킹기의 간리. 안전 놀이터. 감자 포가 제일 필요 없지. 쓸모없는 놈. 강력한 마법사. 큰일 났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슈퍼 에너미. 아우. 발화 너무 아프다. 바로 안 없어지네. 오버클럭 열리렸다. 순간이동 빙결. 나이스. 아. 알 두 번 쓰면 굉장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네요. 또 속냐 반사단검. 반사단검 얘도 면역인데 반사단검 개설못네 진짜. 면역까지는 아닌데 쓸모가 없어. 일단 고리버들 상대로는 사기가 흰 개수. 야, 주사위 4개가 안 되는데. 주사위 4개가 안 돼. 아, 젠장.
교환 좀 해주라. 주걱검. 피해를 입히고 주사위를 뒤집는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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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 너무 슬겁다. 이거 빼자. 아이, CPU가 좀 올라가면 그때 다시 넣든가 하고 지금은 쓸 수가 없다. 애초에 쓸 수가 없어. CPU가 낮아서 주사위 4개 자체가 안 되는데. 에럭. 오로라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또 눈보라야. 이제 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CPU 카운트를 반으로 줄인다. 엥? 둘 다 별로인 것 같은데. 주사위 언제 쓰냐? 가구일. 이걸로 가구일 잡을 수 있을까? 제 잠금 나올 텐데. 아, 주사위 이거 쓸 수가 없어. 전투당 한 번 있다가 네 개나 필요한데. 반사단검으로 2 넣으면은 가구일 아무것도 못하겠네. 들고 가야겠다. 5가 안 나오네. 5. 아이, 어째서 2 나왔다.
근데 제가 이가 안 뜨면 아무 소용이 없구만. 개꿀. 6은 도움이 안 돼. 난 몇 참킴인데. 죽었건 나와야 된다. 딱히 넣을 거 없지. 코딱. 얘도 딱히 잠금에 아파하는 애는 아니네. 응? 아, 다시 굴리기지 이거. 깜빡했다. 아, 나 오버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쿨링팬이 딱히 필요가 없네. 딱히 쿨링팬이 도움이 되진 않아. 저걸로 이득 보는 카드가 없어. 잠김. 잠김에 아예 오버클럭이랑 자꾸 헷갈린다. 아, 헷갈려. 코르넬리우스 카이트 실드. 지금은 방열판보다 이게 낫겠다. 아, 쿨링팬. 쿨링팬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 뭐야? 사기쳤다. 아, 방금 자동 굴리기 했을 거야. 잠김 개슬 몹사 진짜.
잠김에 피해 입을만한 그런 몹이 없어. 아까 가고일한테 한번 써먹었구만. 죽었감. 뭐야 이거 강화효과 그냥 뒤집어놨는데? 아 뒤집고 입힌다. 1이면 6댐 들어간다 요거구만. 서순 강화. 카이트 실드. 지금은 실드 강화가 나을 것 같은데. 쿨링팬 5가 되는구나 강화하면. 근데 지금 내 덱에 쿨링팬이 이득 볼 카드가 없어. 용의 이빨 3 곱하기 땡 피해를 입힌다. 7개나 굴려도? 아, 용빨 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거 두 칸이나 먹고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 강화해보자 이거. 6개? 에반데 개쓰레기네 이거. 개노답인데 이거. 저딴 거 왜 써? 뭐 강화하지? 지금 보면 누락 점수나 카이트 실드 오버클럭 이 세 갠데. 아니면 되게 안전한 굴리기 넣고 안전한 배팅 넣고 쿨링팬 넣을까? 근데 지금 쿨링팬 돌려봤자 이득 볼 카드가 없는데. 카이트 실드. 감자포 강화가 나왔을까? 엥. 예상대로 방어구 쓸모없는데 왜 가져갔지? 도망갈까? 안그래도 6 떠서 무서운데. 카드 실드 빼고 감자포. 실드 피쳐오는 거라서 필요 없는데 잘못 들고 왔네요. 쟤랑 싸울 때는 필요 없는 카드인데.
좋아 놓자. 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하는 짓이 무서워. 와우. 영능은 못 채웠네. 저거 맞고 살아남는 업적 있어요. 육눈 한개 획득. 그 상대는 메디슨. 아씨, 메디슨이야? 카이트실드가 별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가죽과 본능가? 아, 괜찮은 게 없네.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괜찮은 게 없네. 두사위? 두사위 발동이나 되겠어요? 자리가 없는데. 쿠키 사지 않을래? 제대로 맞아볼래? 때리지 마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쓸모없는 것만 나왔어. 그래도 발화라도 잘 들어갔네. 아니, 세 개 다 쓸모없었잖아요. 나고 오더라고. 세충. 잡을 수 있나? 화염이라서 사용 불가지. 됐다. 개꿀. 해골판. 하지만 어림도 없지. 배터리가 다 됐을 때 펜을 얼굴에 넣고 테이프를 되감고네. 그랬구나.